아이고야, 누구? 이수아이가? 오야, 그래, 네 요새 뭐하노? 저 연극합니다. 뭐? 연극이요. 연극? 그런 헛짓 고마워. 헛짓은 헛되거나 쓸모없는 짓을 말하지만 헛짓이라는 단어는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 들었어요.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헛짓이라는 무모하면서도 용기 있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연극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들. 극단 헛짓을 만나봅니다. 대구 연극계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극단이 있다고 해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창 연습 중인 이들은 20, 30대 청년 연극인들이 주축이 된 극단 헛짓의 단원들인데요. 아, 다들 같은 마음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헛짓하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배려 있는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극단인 것 같고요. 저희 단원들이 생각하는 헛짓은 항상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수확량은 평소보다 더 좋아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며 초심을 잃지 않는 극단. 생각이 남다른 만큼 헛짓의 입단 자격도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지 않고 의사만 표하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대신 기존의 멤버들의 만장일치가 일어나야 그 새로운 단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치와 꿈을 가지고 똘똘 뭉친 그들.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극단이지만 이들의 저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39회 대구연극제 대상! 극단 헛짓! 반영!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 제39회 대구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반향. 저희 공연에 나오는 그 문구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될 수 있다. 네, 그 말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가 항상 연극하는 동안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절대 못했어요. 진짜 3등 받으면 정말 잘한 거다. 저희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때 저희끼리 찍은 영상 중에 제가 난리치는 영상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 놀라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도 했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구연극제 연출상 극단 헛짓 반향 김현규 대상에 이어 연출상까지 거머쥐며 그야말로 대구 연극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제가 걸리는 바람에 시상식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리수상을 했는데 마침 저희 단원이 현장에서 전화기로 라이브 중계라고 하나요? 그걸 해줘가지고 집에서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는 듣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화면이 막 요동을 치더니 막 함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가 받았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너무 즐거워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게 상을 받으면 처음 그 순간에는 기뻐요. 근데 받고 나서는 이 상의 무게가 커서 그 다음 작품을 하는데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 장소리!
대구 연극제는 연극인들의 축제이자 지역을 대표해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할 대표 극단을 선발하는 경연 대회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깊은 중견 극단과 연극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극단의 경합이 예상된 가운데 극단 헛짓의 반향이 대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연극 반향이 대상과 연출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대상 팀은 극단 헛짓의 반향인데 아무래도 그 작품 제목처럼 반향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작품 연구적인 부분들이 돋보인 것이 이번 대구 연극제의 대상 수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극을 보여주기 위한 극단 헛짓의 노력. 엄마한테 덜 미안해졌어. 그들은 대구 연극계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무대에 올리는 작품마다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연출가 김현규가 직접 극을 쓰고 연출한 혜영에게는 수년 전 떠난 첫사랑의 편지를 기다리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신선한 무대와 촘촘한 연출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상징적인 무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대 바닥에 흰색 종이가 한가득 깔려요. 근데 이 종이를 질감과 입체감 때문에 제가 손으로 다 찢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 그 단원들한테 좀 요구를 했죠. 그래서 단원들이 투덜투덜하면서 새벽까지 일일이 종이를 구기고 손으로 찢고 하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대와 소품은 물론이고 연습실까지 모두 단원들이 직접 만들었는데요. 극단 헛짓의 연습실인 헛간은 봄부터 그해 겨울까지 단원들이 합심해서 완성했습니다. 또 공연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청소 한번 해놓고는 또 한 달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막 폐기물 처리하고 나서 또 한 달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해서 아 벽은 우리가 못 세우겠구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좀 그 목수분들 섭외해가지고 벽 세우고 이제 하면 되겠다 방치돼 있고 한 개씩 찔끔찔끔 오늘 거래하고 일주일 뒤에 거래하고 한 달 뒤에 거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헛짓이었지만 모든 과정을 함께했기에 이곳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연습실 밖으로 집합한 단원들. 또 뭔가를 만들려는 모양인데요. 귀찮고 굳은 일인 듯 보이지만 누구 하나 뒷짐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연습실 실내에서 사용할 큐브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온. 연극 반향의 중요한 무대 장치이자 소품을 만들며 함께 웃고 즐기는 단원들. 극단을 창단하고 이끄는 연출가 김현규는 결과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로 연극 연출 9년 차. 그는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온 주목받는 청년 연출가인데요. 연출은 한 30편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배우 활동이나 여러 가지 공연 활동까지 다 합치면 한 5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작도 하고 있으니까 극작 한 건 한 10편 되려나? 직접 시나리오를 쓰며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해왔기에 처음으로 참여한 대구 연극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에 유난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다는데요. 네. 표지는 별 게 없는데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대사들이 실제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주고받았던 대사들이 많이 차용이 되었죠. 연극 춘부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는 연극 연출을 하기 전 50여 편의 뮤지컬에 출연하며
배우로 먼저 이름을 알렸는데요. 뮤지컬 배우에서 연극 배우로, 연극 배우에서 연출가로 변신해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가진 연극인으로 성장해가는 중입니다. 배우는 캐릭터,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집중을 한다면, 연출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고민거리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있을 대한민국 연극제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기 전 김한나 배우를 만났습니다. 연습을 하러 가나요? 일하러 갑니다.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가는 거는 택배 포장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택배 배송 분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수업도 나가고 뭐 그렇습니다. 연극이 없는 시즌이나 연습이 없는 시간에는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뭐 오늘 뭐 안 돼요? 액자? 아, 액자라고. 선바이저. 선바이저. 이건 쌓는 거네. 네. 소재를 해주셔서 몇 번 보러 갔는데, 저는 뭐 연극 이런 거는 되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 연구하시는 분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요. 뭐든 열심히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연극하시는 모습은 또 어떠셨어요? 탑이죠. 제 기준에는 너무 한나 배우만 뭐 제 눈에 보였죠. 잘 하시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는 빛나는 배우이지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연기 연습을 하며 무대 밖에서 더 치열하게 사는 배우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연극을 해야 되나? 내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불행해질 것 같은데, 뭐 이 일도 하면서 연극도 할 수 있고, 뭐 연극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고, 뭐 그러면 좋은 거죠. 이런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다른 일을 하면서 배우고 없고, 또 그게 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같은 날 이곳은 경주입니다. 극단 헛짓의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있네요. 공연 준비를 하는 걸까요? 동화마을 숲에 요정이라 있는 요정이라는 어떤 동화마을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정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사진도 찍어주는 그런 행사, 알바 같은 거를 하러 왔습니다. 대구에서 경주까지 아르바이트를 온 겁니다. 선장님이랑 여기 와서 사진 한번 찍을까? 자, 멋있게 해적 모자도 쓰고. 야, 안녕. 에이, 난 피터야. 반가. 나랑도 사진 찍자. 자. 일상이라는 무대에서도 멋있게 해적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들.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이, 특히 또 연극 배우들은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고정으로 있지 않고 보통 또 출퇴근하는 또 직장인들하고 또 달라서 또 시간대가 조금 여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제 알바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힘들긴 한데 뭐 제가 하기로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다음 날 각자의 일을 마치고 단원들이 하나 둘 연습실로 모입니다. 다들 아르바이트를 겸하느라 피곤할 법한데요. 피곤합니다. 그래도 또 와서 연습하고 하면 또 재밌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저는 새벽에 그 뭐랄까 택배 상하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고 내일 연습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들.
연습에 들어가기 전 소품을 꺼내 살펴보는데요. 가면 역시 배우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품하는 반향이라는 작품에서 가면이 사용이 되는데 연극제 전에 가면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가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에 대구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출전하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컸는데요. 하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재정비하며 처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박씨가 좀 더 크게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 가면이 커가지고 물감이 많이 들어가네. 물감비 정도는 내 돈으로 낼게. 페이에서 까자. 나 이거 좀 더 빨갛게 안 칠해도 되겠어요? 어때요? 페이 같아요? 대한민국 연극제가 이제 7월 11일 날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잘할 수 있는 것도 부담감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했듯이 그냥 재밌게 이 과정을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배우들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은 내려놓고 이 모든 과정을 즐기겠다는 연출가와 배우들. 자, 준비됐나요? 네. 세 개 대사를 쳐드릴게요. 네. 혁명을 선포합니다. 왕이 열린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관습의 안대를 벗으시오. 눈을 뜨고 직시하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연극 반향이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연극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되는데요.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연극 반향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연극인들이 공연하고 있는 연극 안에서 연극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타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연극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연극계의 이야기는 비단 연극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회 전반의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성세대는 신진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전에 원망했던 기성들이 기성들의 행동을 제가 또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누구나 언젠가는 기성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젊은 연극인의 치열한 고민을 담은 연극 반향. 하는 무대에서 실험하고 도전하며 젊음을 던진 건 가슴이 뛰는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그거는 재미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극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일을 저도 알바도 해보고 어떤 일도 해봤지만 이거만큼 저한테 되게 가장 강하게 뭔가 충동을 준다거나 재미를 주는 직업이 이거밖에 없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저희가 2개월 동안 뭔가를 준비해서 관객들에게 던졌을 때 관객들이 잠깐 동안 함께 하는 거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좋고 또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또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또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항상 좀 즐겁고 설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연습이 끝나고 야식이 도착했네요. 허기를 달래줄 시간이자 일주일에 한 번 헛짓의 단원들이 반드시 갖는 특별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은 허심탄회라고 저희끼리 이제 쌓아왔던 얘기들을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요? 네네, 편하게 먹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쌓이거나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런 과정 속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스케줄상 그 반향 공연자 색깔은 달라도 같은 꿈을 꾸기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여는 단원들.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같이 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진정으로 무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약간 된장찌개 같은 그냥 부담 없고 보면 편해지고 질리지 않고 늘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연극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 남종우라는 배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내용, 뭐 가격, 어떤 무대 이런 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 연극이면은 재밌겠네? 보러 가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누구? 이수아이가? 오야, 그래, 니 요새 뭐하노? 저 연극 갑니다. 그런 헛짓 고마하고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는 게 안 낫겠나? 저는 헛짓 할래요, 연극. 아이야, 아니 그거 해가 뭐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헛짓을 통해 헛되지 않은 꿈과 도전을 펼쳐가는 그들. 젊고 용기 있는 연극인이 불러올 또 한 번의 반향을 기대합니다.